잘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내가 딱 깨트리는 거 아니야? 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와, 장난, 이 두께가 느껴진다, 잉. 와, 이 껍데기가 이만할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이게 왜냐면은, 타조가 사는 세렝게티 이쪽에서는. 세렝게티? 예, 세렝게티라든지 뭐, 이쪽에서는 포식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잘 안 깨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타조들은.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는 타조들. 예, 네, 걔네들은 어, 뭐요? 걔네들은 세렝게티 뭐, 누가 잡아먹을 애들 없잖아. 사람이 깨먹잖아요. 야, 두께가 장난해. 진짜 어, 이만하다. 이거 어떻게 깨? 형, 머리를 깨야지. 일단 타조알 깨는 것부터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5,000원 주고 샀어. 55,000원?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계란 한 판 정도에. 아니, 한 판은 안 나올 거야. 어, 한 판인데 그게 3,000원인데 55,000원이면 엄청 이게 비싼 건데. 여기도 한 15개 정도 나올 거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와, 안 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로. 안 깨지지. 이거는 뭐 일단 광시형 머리에다 딱 만약에 깨... 땅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깨질까? 안 깨질까? 아니, 절대 안 깨져. 광시형, 아! 짜! 박재범, 아! 짜! 박재범, 아! 짜! 짜! 야, 아, 진짜 뭐! 아, 야, 돌이야, 돌! 진짜 놀랬어, 보니까. 진짜 아파. 진짜 아파한 것 같아.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어. 아니, 근데 뭐, 부러질 정도는 아니고. 아니, 이게 아니라, 이게, 나 발끝에 맞았어. 어. 아, 진짜 아파. 야, 분량 제대로 뽑았다. 충분해. 아, 웃기다. 야, 이래도 안 깨지네, 이게. 봐봐요. 다시 한번 던져볼게요. 어. 와. 와. 안 깨져. 네. 아. 안 깨져, 안 깨져. 와. 와, 아니 형, 부호 형 재밌게 나왔으니까. 야, 나도 해볼게. 아, 그럴까요? 네가 그렇게 재밌게 나오면 안 되지. 부호 형 한번 찍어봐. 네. 아, 이게 처음으로 본 거죠, 지금. 지금 네, 처음으로. 태어나서. 어, 왜 이렇게 흙이 좀 묻어있냐. 세렝게티에서 네. 이제 직접 오는 거라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 아! 안 났잖아, 씨! 안 났잖아! 야, 아빠, 나왔지, 충분히.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 발꼬락에다 제대로 한번 해봐. 지금. 맨발이야, 또. 어? 엄청 아프다니까, 지금. 어, 야, 해볼까, 이거 사람들이, 방수야, 사람들이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계란하고 껍질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 아니, 진짜 이거 흉기가 될 수 있어. 어, 아니, 계란은. 들려줘봐. 아, 돌덩이, 돌덩이. 머리에 하지 마. 자, 어떻게 돌에다 깨야 되나, 이거? 깨는 방법을 찾아야지. 곡괭이 가져왔거든요, 곡괭이. 어, 곡괭이를 한번 깨보세요. 이걸로 망치도 있거나? 예, 네, 그 정확한. 어? 어? 딱딱 소리가 나는데. 어? 깨졌어. 깨졌어. 깨졌는데, 어. 아니. 깨졌는데, 쉽게 깨지네. 안 깨진다며, 니 말은. 너... 이게 약간 안 깨진다더라고, 아무리 깨도, 망치도 깨도. 뭐 알고 있는 거야? 깨지는구만 보니까, 이거 허당이네. 니키 뭐야, 이거 도대체. 저한테 화내면 제가 이거 다 편집할 건데. 아, 그래. 그래. 광채형 부분을 다 도려내. 어. 야, 잘 깨지네. 와, 이봐라. 와. 이 표피, 두께랑. 네. 부호 형은 좀 마셔야 와.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와. 운동화에 같아, 운동화에. 와. 나... 처음 봐요, 이거, 진짜로. 나도 테러 처음 봐. 와. 잠시만요. 와. 오. 쫙 벌려요. 네. 쫙 벌, 쫙 벌. 쫙 안 벌려, 쉽게죠. 안 된다, 안 된다. 오, 네네네. 야! 와! 와! 그림 좋다. 야.
야, 진짜 크다. 야, 야 냄비 절반 차네. 절반을 차네. 와. 야, 마치 이 박의 거세가 태어난 듯한. 야. 어? 이 계란 맛이랑 똑같을까? 어? 계란 맛이랑 똑같을까? 일단 약간 한 모금만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래? 아, 야,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못 먹어? 아, 형이 한번 해봐요. 나는 먹지, 우리 미키 채널을 위해서. 자, 원샷! 아니, 원샷은 아니고 한 모금만 살짝. 한번 먹어볼게. 예. 왜? 상쾌하대? 상쾌하대요. 상쾌하대요. 상쾌하대. 너야. 아, 상쾌, 상쾌. 먹었어, 임마! 와. 이거는 모험하면 안 돼, 이거는. 모험으로 끝내야지, 와. 어, 이건 산에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그 캠핑카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또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까 이거 지금 한복을 먹고 나니까. 예. 너무 길어가지고. 아, 할 짓이 못해. 나 어, 입을 한번 헹구려고. 입을 한번 헹군다고요? 네. 어. 아. 이거는 뭐, 진짜로. 안에가 훤히 다 보이잖아, 이렇게. 와. 와. 아. 오. 물 맛이 어때요? 어때요? 진짜로. 물 맛? 예. 네.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서 먹을 수 없는. 아, 진짜로. 청정의 맛. 어. 아니, 왜냐면 여기 다 비치니까. 네. 야, 진짜로.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요. 야. 오. 아니. 아니, 모텔이나 숙소에서는 안 씻는데 왜 여기서 씻는 거야, 도대체? 목이 칼칼해.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서 씻냐고. 시원하잖아. 아, 그래요? 일부러 형 물 먹는 거 알고 저리로 갔을까요? 아니면 아니, 물 먹이래 진짜. 아, 오, 야. 그걸 왜요? 아, 이거 씻어갖고 내 컵으로 쓴다. 어, 야. 야생. 야, 뭐 하나 놓치는 게 없네요. 아니, 아니. 소주, 그 뭐 비닐이에요? 아, 이거 안에 막. 어, 막. 어. 이건 이제 이게 또 피부 미용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이런가? 붙여봐봐요. 어. 아, 진짜로 이거 좋대. 잠시만요. 네. 약간 그래도 여기 검버섯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있는 대로 붙이네요. 아, 저. 어. 진짜 이거, 아, 진짜 이거 진짜 좋대. 피부 미용에. 이렇게요? 네. 아니, 캠핑카에서. 네. 저 가스레인지 있는데. 네. 왜 여기다가 지금 부탄가스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사실 사용법 잘 몰라요. 아, 진짜로? 사용 안 해봤어요. 아, 풀이 한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어. 보실래요? 진짜 풀이 안 되더라고. 아, 그럼 전 차주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은 되는데. 예. 네. 아, 또 괜히 또 전화기가 좀 그렇고. 이런 걸로? 네네네. 제가 알아서. 그리고 음식 냄새 때문에. 예. 네. 가급적 저는 이거를 이제 밖에서 주로 해 먹거든요. 어. 오늘 촬영을 위해서 차에서 한번 또. 지금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이거 하얀 거는 뭐예요? 하얀 건 뭐예요, 이거? 순농이야, 순농? 아, 이거 돼지 기름. 내가 삼겹살 잘 먹은 거. 숯불에 안 해먹을랑요? 휴지로 닦아야 되잖아요. 불 한번 얹어놔봐. 예. 아니 그래도 좀 깔끔하게 이렇게 비위생적이야. 예? 비위생적이야. 아니 깨끗하게 먹어. 아니, 잠깐만요. 이 옷이 뭐라고요? 비위생적이야. 이런 거 난 못 보거든. 이건 뭐예요? 이거 진흙이에요? 어. 그거 양념장이야 그거. 비위생적이라고 분명히. 아, 비위생적이야. 아. 아 진짜 이거. 알겠습니다. 옷은 지금 며칠째 똑같은 거 계속 입고 있죠? 나 이거 열어버렸다고. 유니폼이라고. 아니 여러 벌이 있다고요? 네, 여러 벌 있잖아요. 속옷은 변함이 없고. 아, 오죽게 그 분명히 그 화장실에서 말렸잖아요. 네, 네, 네. 다 말렸어요? 아니, 안 말렸어요. 약간 과메기처럼 됐더라고. 끄덕끄덕하게. 철근에 분명히 코다리 같이 물기가 좀 있어요. 코다리 찜처럼. 코다리 찜. 형 잘 말 수 있어요? 어? 잘 말 수 있어? 아니 그 플라스틱으로 하면 다 녹을 텐데. 어떤 거? 플라스틱으로. 아니, 약한 불로 하잖아. 어. 약한 불로 조금씩. 강한 불로 하면은 타. 타. 어. 안에 요리 해봤네. 그럼요. 하면서. 형, 간 맞는지 그, 한 숟갈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먹어봐. 나도 아까 먹었잖아. 야, 어머나, 요거 안 가지. 요거 내가 볼 때 니 먹는 거 영상에 100% 나간다. 한번 가자, 지금 한 숟갈 한번 먹어봐라. 야, 떠라, 그대로. 어떡하지? 아, 가만 있어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씨. 아이고. 야, 그 먹는 거, 이거, 찌에 붙어 있는 거, 그래. 노란 것까지요? 다 먹어, 요거도 다 먹어봐, 빨리. 시간 없어, 그래. 다 마셔.
에이. 에이, 약했다. 진짜 비리다, 이거. 비리다, 거짓말, 내가 거짓말 한 줄 알았어. 형이 흰자 먹었잖아. 똑같아, 흰자나 먹어놔. 똑같아, 비린 거는. 자, 계란. 구바람. 왜, 왜, 옆바닥 왜? 아, 비려. 자, 약한 물에. 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기다려. 딸기 한번 먹고. 뭐라고요? 살라고. 비린 양이겠지 진짜. 네. 얘 엄마 안 먹었거든 사실. 방. 잘하고 있네. 엄마 나 죽으러 가. 죽으러 가니까? 뭐? 죽으러. 누가 죽으러 가면 잘 말려요. 야 왼손 지금 수평이 안 맞아서 잡고 있잖아 지금. 수평이 안 맞아 지금. 나와야 되잖아. 나와요 나와요. 어이. 오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야 아니 그 약간 또 사냥개가 토끼 쫓듯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여기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예능인데. 네. 이거 왼쪽 여기 찍어놔 톡톡하게 여기. 왜요 왜? 어 여기 여기 찍었나니? 이제 그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봐봐, 야, 저, 돌려봐봐. 고음도. 못 봤지 이거. 아, 더 돌려봐. 아니 아까 타 좋아해 그 흰자가 아, 그냥 너 이거 한 거야 피부 피부 이게 잘 발견 잘했지 야 이 김 올리는 거 맞아요? 이게 올려도 돼 아무 김에 올 것 같아 그냥 뭐 어차피 뭐 어?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 이렇게 가져와 내장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또 싹 이러면 또 이제 어머니의 계란말이 느낌 나지 아 계란말이 완성? 한 번 더 좀 익혀줘야 돼. 자, 돗자리도 이렇게 폈습니다. 도마는, 도마는 없어요? 도마 찾으려면은, 네. 한 30분 걸려요. 아. 아쉽지만 없는데. 야, 차라리 뭐, 체조 도마, 그거 뭐 찾아서 유튜브에서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체조 도마. 예. 네. 좋아요. 좋아요. 아, 놀라임이었어요. 체조 도마 아주 좋아. 아, 은행 뭐라고요? 지난번에 워닝 제가 천장에 붙여놨었는데 네. 제가 막 찾다가 드디어 이제 제 위치에 찾았어요 여기더라고 아 거기다가? 네 굳이 안 쳐도 되는데 뭐 네.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도 그림 또 캠핑하니까 예. 네. 이거 치려고 또 일부러 햇볕 잘 드는 곳에 오셨구나 예. 네? 그래도 내 분량 나와야 되니까 외래종이 다 얻어 먹으니까 이거라도 살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뭐 짓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거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오는 거 나오는 거 맞죠? 밑으로 떨어지게 기울어지게 되는 거 맞죠, 이게? 이거요? 예. 네. 평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야 되는데. 예. 네. 형 영상 찍는 데는 햇빛 잘 드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서 다시 걷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너무 어둡게 나와요. 그래? 근데 약간 붕어빵 파시면 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차에서. 아, 이제 요리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소세지. 아니, 도마를 샀는데 못 찾는 거예요, 진짜로? 네, 이보 때문에 지금 되게 뒤져봐서. 네. 어디요? 네. 저 이거 아, 그걸 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몰라요, 여기 있어서. 이것도 약간 의도된 건 아니죠? 아, 예. 어릴 때 분홍 소세지 이거 도시락으로 싸가면 진짜 최고 인기였는데 최고 인기지 갑부지 부르주아 집에 피아노 있는 애들 소파 피아노 정수기 피아노 아 저기 소파 없는 친구들은 그 오른쪽 복숭아뼈가 까맣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파 있는 애들은 복숭아뼈가 그럴 일이 없지 뽀송뽀송하고 그때 참 부러웠었는데 이보 씨는 도시락 반찬으로 주로 뭐를 싸갔었어요? 나는 이제 무말랭이 저기 뭐 노각 연근 노각은 또 뭐예요? 우엉 이런 거 일상에 대해 갖고 다니는 거 단무지 그 뭐 친구들한테 도시락 연근. 뭐 반찬 뺏겨 먹을 일은 없었겠네요? 아니, 그랬는데도 뺏어 먹는 가리고 먹어 고기 반찬이 있는 것처럼 아 다 풀 반찬인데 아 이제 또 계란물 아 타조알 물을 이게 아이 말 조심해 타조알 좀 더 부어야죠. 많이 부은 거야 이게. 지금 뒤집고 있어요? 아, 네. 야. 그런 느낌으로. 네. 좀 많이 비려. 일반인 입맛은 아니야. 형은 일반인이에요? 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입니다.
케찹 먹어야죠, 케찹. 아, 잠깐만요. 그 그냥 버려도 되는데 그 입에 꼭 왜 할 뜻이에요? 아깝잖아요. 맛있잖아요. 아니, 요플레 같은 거 뜯을 때도 항상 항상 다 핥아 먹어요. 완전히 그냥 핥아 먹고 할 뜻이 있는 건 싹 다 핥아. 폴라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딱 핥아 가지고 먹고. 폴라포 딱꿍. 네, 다 핥아야죠. 싸그리다. 쭈쭈바 같은 것도 꼬다리 다 먹죠. 그렇죠. 눌러서 다 빨아 먹어야지. 이보 씨는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거 공감대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 또 웃길 게 생각 안 나니까 괜히 못 들은 척하네. 아, 못 들었어. 에이. 국내 막걸리에 점 파는 집 이모 같기도 하고요. 단어치 말자고. 얼마 없어요 근데. 단어봐. 이거. 오, 야. 개미집에서 이거 고기집 먹어 그냥. 아, 네가 먹고 그건 안 먹으려고 했지 나 새끼. 아, 오, 깜짝이야. 자. 살다 보면 또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는 거. 깜짝이야. 볶을 때는 밥이 거의 오, 다 됐네. 아, 알림처럼 이렇게 딱 또 떨어지냐. 오, 깜짝이야. 예. 아. 네. 오, 야. 해서 먹게요. 이건 어때, 밥은? 괜찮아요. 좋아요, 구독 도와주십시오.